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 시간입니다. 제가 이상형 월드컵 종종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좀비 사태가 발생 시 선택할 물건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자, 일단 바로 한번 선택을 해볼 건데, 32강으로 진행이 되고요, 총. 첫 번째 대결, 진압봉 vs 먹더. 먼저 진압봉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제가 또 의무경찰 출신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파괴력이 진짜 약해요. 좀비의 특성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면서 그냥 속도가 좀 상당히 느리단 말이에요. 좀비 같은 경우는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절단보다는 타격이 뚝배기 그냥 깨서 날려버리는 게 효과적인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로는 뚝배기 깨기는 좀 어렵습니다. 목도 칼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몽둥이에 가까워, 둔기에 가깝죠. 이게 길이가 길어가지고 공격 사거리도 꽤 길어요. 막 좀비가 하고 하는 사이에 머리! 머리! 하면은 좀비 뚝배기 날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목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적벽돌 대 소화기예요. 벽돌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죠. 개수 제한이 있는 거는 좀 뭐랄까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들고 내리찍는다고 해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 벽돌 하나 들고 있어. 죽어라! 빵! 해가지고 이게 좀비 한 마리 보냈어요? 한 마리까지 보낸 건 좋다 이 말이야. 근데 보내자마자 옆에 다른 좀비가 공격하면 어쩔 거예요? 바로 그냥 물어뜯겨야 돼. 그럼 나도 같이 좀비가 되는 거죠. 벽돌은 좀 아닌 것 같고, 다음은 소화기. 소화기는 차라리 나쁘지 않겠네. 연막탄 대신 쓰는 거예요. 배그에서 연막탄 던지는 거 마냥 뿌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샤 연막 만든 다음에 좀비들이 응? 응? 어디다? 어디다? 하는 찰나에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소화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궁 12발 vs 사시미 칼인데요. 국궁으로다가 레골라스 약간 반지의 제왕처럼 좀비들 쏴 죽이는 그런 그림이 연출되면 좋겠는데, 12발밖에 안 돼요. 칼 하나 있으면은 분명히 이게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요리라든지, 그럴 때 분명히 쓸 거란 말이죠. 좀비가 만연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고기도 어떻게 구해가지고 딱딱딱 썰어 다음에, 고기도 구워 먹고 하려고 하면은 칼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시미 칼로 갑니다. 장돌이 대 크리켓 배트거든요? 장돌이 같은 경우에는, 요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것도 원래는 도구이기 때문에, 무기로 쓰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거든요? 반면에 크리켓 배트. 야 타격 범위 보이세요? 이거 들어가지고, 좀비 딱 일렬로 세운 다음에, 하면은 좀비 스트라이크. 저는 크리켓 배트 선택하겠습니다. 와, 이번 거 조금 세네. 일단은 화염병 같은 경우에는 파괴력은 확실해요. 한번 불 붙으면은 다른 애들한테 옮겨 붙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쫙 퍼지면은 한 병만으로도 파괴력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문제는 5병밖에 없습니다. 전기톱 120분이죠? 이거 진짜 시간 안배 잘 해야겠네. 일단은 뭐 작동을 시킨 상태에서는 파괴력은 솔직히 최강입니다. 다만 지속력으로 따지면 한 진짜 B등급? C등급? 화염병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사냥을 다니는 파티가 있다. 서포터용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다는 가정하에는 전기톱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전기톱을 갑니다. 이것도 무기로 쳐야 합니까? 자, 튼튼한 장우산. 너무 강력해 보인다. 이건 뭐 엑스칼리버입니까? 뚜둥뚜둥뚜둥 뽑아가지고 딱 좀비한테 내려찍는 순간! 박살 나겠죠, 우산이? 새총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는 거네요. 저는 장우산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호미 vs 공기총인데요. 범용성으로 따지면은 호미 못 따라갑니다. 공기총은 단세 발이기 때문에 진짜 보스급이 등장을 한다? 그때 한 번씩 쏘는 용도 아니면은 완전 좀 쓰레기입니다. 이거는 보나마나 볼 필요도 없이 호미입니다. 정말 다양하게 쓸수 있죠. 땅도 파고, 땅도 파고, 땅도 파고요. 골프채 vs 등산용 지팡이입니다. 이것도 뭐볼 필요가 있나요? 자, 골프채로 갑니다. 자, 다음은 낫 vs 파이프렌치인데, 이게 낫이 그냥 낫이 아니고요. 무려 품질 보증 조선 낫.
1티어 낫이라는 얘기 아닐까요? 파이프렌치는 꼬마 망치랑 비슷한 위치인데 이거는 진짜 때리는 거 말고는 쓸데가 없어요. 여기에 국뽕을 좀 담아서 낫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무기죠. 야, 이번엔 죽도 한번 볼게요. 공격력은 C등급? 과연 이걸로 좀비를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은 빠른데 그 못 같은 것도 딱 뺄 수 있고 대형마트 자물쇠 같은 거를 딸 수 있다고 치면은 식량도 확보할 수 있고 또 다른 무기들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 빠르러 가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야 되나요? 그냥 대걸레도 아니고요 부러진 대걸레 자루입니다. 자 해머. 자 다음은 3단봉 vs 꽃갱인데요 이걸 딱 펼치자마자 거기서 뭔가 전기가 지지직 나오면서 좀비들을 지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면은 저는 무조건 곡갱이 가겠습니다. 둘 다 둔기하면 생각나는 무기들이죠? 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봐도 야구배트가 셋파이퍼와 상위 호환이거든요? 휘두르는 데 있어서 야구배트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배트 선택하겠습니다. 와! 이거 결승전급인데요? 아니 뭐 32강에서 이렇게 나왔냐? 그냥 삽은 사거리가 길어요. 하지만 야전삽 같은 경우에는 휴대성이 넘사벽입니다. 야전삽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하지만 삽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들고 그대로 내리찍으면은 파괴력은 거의 야구배트급 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이걸로 그 좀비가 한번 뺨뺨 한대 맞으면은 이건 아닌데? 약간 그럴 정도의 공격력이긴 합니다. 근데 활용속이 넘사벽이다. 야전삽이 답은 야전삽이다. 아 죽창 벌목도 저는 벌목도를 선택해서 대나무를 벤 다음에 그거를 죽창을 만들어서 무기를 두 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솔로몬급. 아 이거 바베큐용 쇠고치랑 벌목도끼는 좀 너무 언밸런스인데? 벌목도끼 이것도 도구로서 활용성 A급 정도 될 것 같고 공격력도 A급 준수하죠? 그리고 휴대성도 A급 아 굉장히 밸런스 잡힌 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목도끼로 갈게요. 자 이제 32강 끝났고요. 와 왜 이렇게 기냐. 아 다음은 목도 vs 빠루인데 목도가 왜 이렇게 멋있어서 그런가 마음에 들죠? 빠루는 근데 뭔가 좀 애매해요. 찍는 면적이 너무 핥다 보니까 좀비가 머리 딱 찍히자마자 뭐하냐 너? 와! 끌어가다가 같아가지고 목도로 갑니다. 와 이거 조금 어렵다. 이 골프채 사용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파괴력을 100% 끌어올릴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벌목도 그냥 들고 베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벌목도로 갑니다. 자 야전삽 대 사시미칼인데 사시미칼 절단력에 있어서는 사시미칼이 압승이겠지만 야전삽으로도 절단 가능하거든요. 저 똑같이 생긴 부위로도 가능하고 그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벨 수 있게 야전삽으로 갈게요. 아 크리켓 배트 대 소화기 그래도 무기 측면에서 따졌을 때는 크리켓 배트가 짱이겠죠? 센 게 나와버렸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괴력 자체는 전기톱이 원탑이에요. 다만 120분 쓰고 나면은 애물단지 그 자체예요. 이게 좀비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내 몸 하나 지킬 수 있는 무기는 항상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좀 저는 길게 보겠습니다. 해머 갈게요. 다음은 품질 보증 조선 낫이냐 아니면은 둔기의 또 대표적인 무기 야구빠따냐. 아 근데 저는 왜 자꾸 저 품질 보증에 끌리죠? 이것이 충동구매인가? 이번엔 충동구매 좀 참겠습니다. 야구빠따로 갑니다. 자 다음은 꽃갱이 대 벌목도끼. 벌목도끼 아까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무기입니다. 거의 1티어 무기가 아닐까 싶어요. 총 점수로 따졌을 때 벌목도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엑스칼리버 대 호미냐. Manners make u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 좀비 사태 그 아비규환 상황에서도 저는 매너 있는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튼튼한 장구산. 아 이거 장구산 대 벌목도끼가 나와버렸네. 이제 우리 엑스칼리버를 놔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좀비들 다 없어지고 나면은 꼭 너 들고 다녀줄게 장구산아. 안녕. 야구빠따 대 벌목도. 이거 진짜 빡세다. 와 둘 다 장단점이 너무 확실해. 이게 벌목도기 때문에 나무도 설 정도로 굉장히 그 절단력이 좋단 말이죠. 활용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파괴력은 야구빠따가 더 세겠지만 벌목도 가겠습니다. 아 이것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됐냐. 비슷한 애들끼리 딱 뭉쳐버렸네. 이거는 딱 확실하죠. 크리켓 배트는 공격 범위 넓습니다. 하지만 목도보다 무거워요. 목도는
크리켓 배트보다 파괴력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무게가 가벼워요. 저는 오래 들고 다녀야 될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머 대 야전삽. 와, 야전삽이 진짜 완전 깡패다. 생각해보니까 무기 도구 다 돼. 아, 결국에는 지금 기준이 밸런스로 가고 있네요. 어쩔 수 없이 야전삽 갑니다. 자, 대망의 4강. 과연 결승은 누가 올라갈까요? 목도 같은 경우에 무게 준수합니다. 가볍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엄청 무겁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야전삽 무기로도 일단 사용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3초 삼겹살이라고 아세요? 그 삽에다가 그 삼겹살 딱 얹고 뜨거운 불구덩이다 딱 넣고 3초 동안 지구면 딱 익는 삼겹살을 3초 삼겹살이라고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아니 그냥 이렇게 뗄감에다 불 지펴놓고 그 캠프파이어 만든 다음에 거기에 야전삽 올려놓고 삼겹살 딱 올리면 지글지글 구워가지고 한 입 먹는다? 정말 그 험악한 상황에서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 목도는 그냥 때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기 포기 못합니다. 야전삽으로 갈게요. 자자자, 이거는 사실상 거의 동일한 무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결론 난 것 같습니다. 벌목도가 약간 벌목도끼 상위 호환 같아요. 공격 범위 벌목도가 훨씬 높습니다. 벌목도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뺑! 대망의 결승전! 와! 대망의 우승자 누굽니까? 벌목도 vs 야전삽! 너무 어렵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다면 가는 곳 군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군인분들, 이 야전삽 정말 맛깔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정 최고의 무기 야전삽 뽀뽀뽀뽀이. 와, 이렇게 해서 좀비 사태 발생 시 선택할 물건의 최종 우승 야전삽이 되었습니다. 자, 야전삽 은근히 많이 선택했네. 랭킹 한번 볼까요? 오, 야구빠따 엄청 높네? 잠깐만, 야전삽이 의외로 랭킹이 좀 낮습니다. 아니 근데 죽창 뭐야? 죽창 7% 뭔데? 전기톱의 화력이 넘사벽이라 3위? 의외로 야구배트가 1위네요 확실히 좀 좀비하면 생각나는 게 야구배트기도 하죠. 역시 비슷하죠 둘이? 딱 예상이 맞았어요. 거의 둘이 같은 티어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상의 월드컵 굉장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저는요 저의 선택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밸런스는 솔직히 야전삽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 선택하실 건가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꿀잼 또 이상의 월드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